여러분 다시 한번 1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1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양의 원테이블 두 번째 시즌 2 예, 대구편인데요. 1편 부산편을 너무 많은 사랑과 소망 희망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예, 대구편까지 왔는데 여기 오늘 대구에 장소를 마땅한데 제가 못 찾고 있었는데 저희 또 Y2 우리 저희 샤넬 누나께서 그냥 통째로 빌려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이분은 우리 Y2의 예, 엄지님인데 몇 살이시죠? 왜? 27. 예. 안녕하세요. 혹시 뭐 지금 이제 막달 전인데 힘든 건 너무 힘든 건 없어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요거 지금 딸 혹시 태명은? 반짝이. 그쪽 뭐였는데요? 태명. 저요? 예. 제 아이요? 예. 제 아이 갑자기. 진짜요? 아니 하늘 갑자기 어쩌다가 갑자기 아 첫째 갑자기 응 둘째 어쩌다가 어쩌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거는 레알이야. 그 반짝이 아버님한테 예 바라는 거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좀 뭐 반짝이 아버님 험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 바이크 좀 좋아하셨습니다. 바이크 아 오토바이 타요? 반짝이 아버님 오토바이도 안 됩니다. 왜 그래 이거? 왜? 원래 꿈 같은 거 없어요, 근데. 근데 이게 되게 슬프더라. 결혼하고 나면 아기를 자식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 아빠도 엄마도. 모두 이제 그래도 처녀 총각으로 만나가지고 꿈이 있으십니다. 꿈은 원래 뭐였어요? 아 저는 원래 그거 국악 전공을 했어요. 국악. 아 노래를 되게 잘하시구나. 이리 오노라 끊을자 이거 국악. 아 아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자다군님 아리아리랑 국악 나 알았다. 덩덕콩덕콩 덩덕 기닥기닥기닥기닥기닥. 아주 편하게 돌잔치를 드셔요 전화도. 네. 아 진짜로 카톡 보낼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보내도 이윤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 맞죠? 아이야. 이 앞에 커서 사회 이미 내가 내가 원할게 임신 출산 진행 시켜. 자, 우리 또, 예, 두 번째 게스트분, 우리, 예, 또 우리, Y2 뚜기 누나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뚜기입니다. 나이는 39살이시고, 예, 결혼은 이제 6년 차. 네. 아기들은? 없어요. 아, 아직 없으시고. 네. 오늘 누나 혹시 뭐 고민이, 어떤 고민을 안고 왔을까요, 우리 뚜기 누나? 그 사람들만 더 보면, 이게 자존감 다 계속 나오게 되네. 아.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낯선 사람 만나면 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진다. 아 성격이 약간 내향적이다. 그 원래는 이게 아닌데 네. 사람한테 한번 다치고 하니까 이게 자존감이 계속 내려. 뒤통수 맞고 뒤에서 뒷담화 하고. 아 그래서 이미 문제야. 입으로 손 화살을 막지를 못한다잖아 누나. 좀 많이 힘들긴 힘든데 이제 거의 1년 회사 그만두고 1년 만에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회사는 그만두기는 했는데, 다시 이러려니까 또. 막막하고. 네, 사람도 부딪히면 또 얘가 또 자존감 또 오라게 될까봐. 네. 괜히 불쌍해질까봐. 그런데 또 숨을까봐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옆에 형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잘 좀 이렇게 이끌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뭐 있으나 많아겠지. 아, 원래? 응, 원래. 결혼 응, 있으나 많아. 그냥. 그렇지 뭐, 연풍이지 뭐. 차에 계신다면서. 좀 이따 차 들고 들어오는 거 아이가, 차로, 이 상가로. 나한테 그 실험관 하면 이제 주사를 더 많이 맞아, 인공부산. 아. 그래서 조금은, 솔직히 뭐, 겁도 나기도 하고 나는 이제 병원에 대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병원에 다니면은, 난 병원에 가면 사람들 다 간절해, 진짜.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20대부터 와서 뭐, 남자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진짜 간절하신 분도 있어요. 배 아파서 와갖고, 저분이랑 내 마음도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도 얼마나 간절하겠나 싶기도 한데,
진짜 이게 흘러가는 대로 했고 자신감을 얻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파이팅 있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맞잖아요 누나. 감사! 감사! 왕 감사! 산만 산만 쏘와요 뭐 따먹게 줘! 누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저한테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나 그냥 네. 와이프 식구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양양님 하는 일 다 해야겠습니다. 아유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예. 뭔데? 와. 아. 아. 진짜 뭐야 이거 야 만명업 양양이업 역시 제가 제보 받기를 위하면 네. 남자친구분이 이 방송을 안 나오려 한다고 지금 여자친구분의 고자질 아 예 사실인가요? 너무 떨려 아 이게 아유 무슨 소리야 와 아 귀엽네 이거 뭐야 이거 와 괜찮아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 역시 야 이때 젊은 패기가 되는 기대 야 이거 자, 두 분, 예, 일단 방송이 앞 시작하기 앞서 네. 선서 하나만. 예. 어떤? 여기 선서 해보시고. 선서. 헤어져도 네. 영상을 내려달 하기 없기. 어, 저희 내일 헤어질 것 같은데. 뭐야? 어, 너무 웹네, 처음부터. 예. 저는 24살. 어. 오빠는? 저는 28. 아, 4살 차이. 궁합 다 보네. 궁합 보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 서로 이제 아마도 롱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대구에서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차지 않고 서울 갈 수 있고, 부산 갈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오빠는 그런 거에 섭섭한 거죠. 나는 니를 따라가려 하는데 나는 내 꿈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약간은 좀 니가 잘 된다는 거 얘는 누구나 축하해 줄 친구야. 근데 그냥 서운한 거야. 말이라도 오빠 니 같은 경우는 니는 팩트 굽는 스타일이거든. 맞아. 맞지? 안 돌리고. 네. 근데 남자 네.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근데 남자들 진짜 불쌍한 거 솔직히 하나 있어. 뭔 줄 알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어. 맞잖아. 나 안에 때려 죽여도. 성인이 되면 성인이라고 일해라, 이제. 그래서 좀 쉬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임신했어. 애 때문에 가장이네. 어깨가 너무 걸렸어. 해야 돼. 이제 좀, 아, 이제 좀 쉬려 그러면 관성에서 누구라고 니한테 손질한다니까? 존나 슬프잖아. MC 스나이퍼 인생 한번 들어가라. 존나 슬프다. 짠. 사장훈이! 어! 마지막 둘이 결혼하면 제가 오동기 씨 사회시키고. 어? 와! 저희 둘이 축하하겠습니다. 와! 진짜로. 저 솔직히. 그냥 소원 있어요. 예. 진행시켜, 한 번만. 누가? 누가 이렇게 뽀뽀가 한 거? 어? 진행시켜. 우와. 기록이. Kiss me, darling. Kiss me. Kiss me, too. 와. 가다둘게요! 부러워! 진짜 부럽다, 와, 씨. Hey, yo, bro! Brother! Hey! 아우, 형님!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어, 비밀이야. 아우, 형님, 비밀이야. 일도 안 하고. 어, 일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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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Darling! 앉아. 앉아. Darling, 왔어? Darling,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엄마가 계속 예방시켰어. 하트 뿅뿅 아 좋아 이 노래 형 지금 내 노래잖아요 아 어, 진짜 호야차 하트야차 하트 뿅뿅 하트 뿅뿅 형님 뚜껑이 어 갑시다 뿅 하트 뿅뿅 아 근데 예 난 새벽에 술 마셔 예 술 재미없어
집사람 혼났는데 네. 집에 따라오면 어떻게 하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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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주세요. 왜 앉아? 하하, 하하, 하하. 아, 집사람, 앵그리 방마. 앵그리 방마리, 하하, 하하, 비워. 그럼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so much. 오케이, 오케이. 아, 배불러. 어, 그만 먹어. 못생겼어. 사랑합니다. 사람들 집사람 앵그리 방마. 나 한국말 몰라. 영어에 잘하네. 앵그리 앵그리 맞아. 신호는 뭐라 깎고 신호하는 거야. 그냥 앉아. 많이 앉아. 아이고 뭐야. 고맙대. Do you marry me? Marry me. 나와 결혼을 좋아해요. 당신이 나를 러브하는구만. 이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약속, 예, 치킨 배달 10분에게 직접 배달해드리기 컨텐츠를 하기 앞서 다음 주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일본에 1박 2일을 가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갔다 와서 바로 또 치킨을 수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